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모자야, 괜찮아. 이기면 용서해 준다니까. 이겨봐. 아. 이기면 용서해 준다니까! 이야, 이게 얼마만의 외박이냐. 기분 죽인다. 그러게 말입니다. 밖에 나오니까 공기맛도 달콤하지 말입니다. 용재야, 우리 오늘 술도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화끈하게 노는 거야. 어? 고창이 쏜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외박을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설레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얘들아! 자식들, 우리 영재, 우리 진욱이. 자식들 외박 나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됐다. 야, 이거 외박 혼자 나왔나 싶어서 어떻게 노래나 걱정했는데 잘 됐다. 우리 셋이 같이 놀자. 같이 영화도 보고, 오, 술도 한잔하고. 오늘 우리 셋이 화끈하게 노는 거야. 어때? 기분 좋지? 자, 우리의 화끈한 외박을 위하여. 위하여. 좋다. 아, 되게 좋다. 아, 이들하고 술을 마시니까 이 술이 술 넘어가는구나. 웃기지? 웃기잖아, 그치? 술 마시니 술이 슬슬 넘어간다. 술이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한층 유머스러움을 강조한 거다. 어때? 아우, 네네. 김 선배님, 정말 센스 대박이십니다. 아, 어떻게 그런 표현을. 아, 그러게 말이야. 김 선배님, 개그맨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 아니, 이렇게 웃긴데. 아, 나 이 물 좀 빼고 와야겠다. 물? 여기선 물이란 오줌을 표현한 거지, 은유적으로. 어, 내 맥고. 자자자, 자식들 숨 넘어가겠다. 자, 그럼 갔다 올게. 2탄이 기대하시라. 무슨 쌍팔년도 개그도 아니고, 그게 웃겨? 웃기냐고. 이제 웃어주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아유, 저 사이코. 야, 그리고 저 인간 말이 절대 속지 마. 편하게 하는다고 진짜 편하게 했다간 네 군생을 완전 꼬인다. 그게 무슨... 저 인간 뒤끝이 얼마나 구린 줄 아냐? 작년에 백일병님이 외박 같이 나와서 형이라 그랬다가 지금까지 그걸로 갈굼당한다니까? 아우, 짜증나, 씨. 외박 나와서까지 고참 눈치를 보다니. 야, 술이나 먹자. 예, 알겠습니다. 한 잔 따라봐. 자. 자. 뭐야? 야! 아, 내 자식들. 야! 너희도 왜 이렇게 빨리 취했어? 아, 기사 형님, 한 잔 드실 만합니다. 자식들. 오랜만에 마셨더니 술이 그냥 확 오릅니다. 얼마예요? 아, 거리다, 걸. 기사 형님, 제가 헌팅에 오겠습니다. 야, 야, 우리끼리. 팀이 왜 말을 나한테? 야, 용자, 같이 가자. 알겠습니다. 야, 얘들아, 이런 관심 없다니까. 어, 그만 기다리자, 얘들아.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이고, 진짜. I'll be back. 아이, 자식들. 야, 무슨 우리끼리 마시면 내지 무슨 헌팅을 하겠다고 그러니, 어? 너 맛있지 않았어? 여기요. 여기요, 너 맛있는 거 어떻게 됐어? 눈치 없는 자식, 낄 때를 껴야지. 야, 우리가 외박 나와서까지 고참 눈치 보고 뒤작거리 해야겠어? 저 근데 김 선배님 뒤끝 장난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길 잃어버렸다고 하면 되지 뭐. 야, 용자, 이제 뭐 할까? 우리 영화 한 편 때릴까? 좋습니다. 영화는 제가 쏘겠습니다. 어, 진짜로? 가자. 없다.
왜 그래? 저 오다가 지갑을 흘린 것 같습니다. 아, 자식 좀 조심 좀 하지. 저 여기 계십시오. 지갑 좀 찾아오겠습니다. 눈치 없는 듯이. 내가 외박 나와서까지 고참 눈치 보고 뒤치다거리냐? 지갑 찾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난 간신히 눈치 없는 김상병과 더 눈치 없는 정희병을 따돌리고 꿀보다 달콤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야 호철아, 이게 얼마만이냐? 진짜 반갑다. 야 그러게. 야, 너 얼굴 좋아졌다. 군대 힘들다더니 다 뻥이구만. 말도 마. 고참들 등살에 죽겠다. 아, 그래? 오늘도 진상 고참들 따돌리느라 죽는 줄 알았어. 아, 그래? 그래. 거기 앞에 술집으로 들어와. 아, 내 사촌인데 오라 그래도 괜찮지? 아 그럼 오라 그래. 내가 오늘 외박 나왔거든. 아 그래? 어, 근처에 있었나 봐. 자주 나오나 보네. 어 여기. 잘 있었냐? 이영준, 네가 여기 왜 있어? 뭐야, 니들 아는 사이야? 야, 야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 이영준, 나 아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고깃집에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빨리 말 못해! 응? 그게 뭐... 빨리 말 못해! 야, 야. 너 지금 형 친구한테 뭐 하는 거야? 형이라니? 어. 호창이 내 사촌 동생이야. 우리보다 한 살 어려. 야, 몰랐어? 뭐야? 이 사이코가 나보다 어렸어? 이런... 호창이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군대 갔거든. 야, 호창아. 네가 아무리 고참이라도 용준은 형 친구인데 그렇게 벌어놓게 보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뭐가 되냐? 고철아, 난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임마. 아, 맞다. 야, 그러고 보니까 니네 만난 적도 있어. 호창이 너 고1 때. 고1 때? 컴퓨터 고장 났을 때 그 고쳐진 형아가 이 형아잖아. 기억 안 나, 용주 형아? 난 글쎄 기억이 잘. 아하! 그때 그 찌질한 꼬맹이가 바로 찌질! 동생분이 김상병님이셨구나. 야, 동생분이 뭐냐. 아, 그냥 편하게 해. 호창아, 괜찮지? 어. 그래. 그래. 편하게 해. 유. 작년에 백일병님이 외박 같이 나와서 형이라 그랬다가 지금까지 그걸로 갈굼당한다니까? 아니야. 절대 저 말에 넘어와선 안 돼. 그럼 군생을 꼬이는 거야. 난 괜찮으니까 편하게 해요. 안 믿어! 진짜. 야, 됐다 됐어. 야, 술이나 먹자. 사이코 김상병과 나는 어색함을 떨치기 위해 영거푸 술만 마셔댔다. 그로 인해 내 인생 최악의 술 실수 사건이 벌어졌다. 야, 김호창. 요런 놈의 자식이.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 나. 어? 자식이 눈을 세로로 뜨고 쳐다봐, 이씨. 기분 나쁘냐고. 용주 형 미안해요. 용주 형이 그 용주 전 정말 몰랐어요. 좋아, 용서해 주지. 단 내게서 이긴다면 말이야.
한번 노려봐요. 네가 소주꾼이, 효린, 부활이 현아와의 눈싸움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긴다면 내가 용서해 준다니까? 아, 현아가 너무 이뻐서 못하겠어요. 아니야, 호창이 술 적당히 먹여라. 쟤 툭하면 필름 끊기고 막 기억 못하고 그런다. 오키도키. 자, 건배. 아우 머리야. 아, 얼마나 마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찝찝하지? 뭔 일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번만 그딴 거 시켰다가 나한테 죄질 줄 알아 이. 이런 젠장.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영준, 네가 여기 왜? 너도 저 형 친구였지? 야, 근데 우리 술 얼마나 많이 마신 거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아닙니다. 신고한다. 머리 아파. 머리 왜 이렇게 따끔따끔하지? 아, 이거 누가 꼬집었나? 맞아. 기억이 날라 그래. 그래 맞아. 기억난다. 기억나. 그래. 맞아. 그래 기억날 것 같아 이제. 그래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 호창이 술 적당히 먹여라. 쟤 툭하면 필름 끊기고 막 기억 못하고 그런다. 그래. 김상병님. 왜? 저랑 술 한 잔 더 하시지 말입니다. 술을 또? 건배. 아, 나 그만 마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모처럼 나왔는데 한 잔 더 해야지 말입니다. 끊어드려야 돼. 반드시 필름을 끊어드려야 된다고. 나 못 마시겠다. 김상병님. 나.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쭉. 짠! 딱 한 잔만 더! 잘 드시지 말입니다. 쭉! 김상병이! 어디 찜질방이라도 가서 한숨 자고 복귀하시지 말입니다. 그래. 야, 이거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뭐야? 볼이 왜 이렇게 빨개? 그게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술? 아니 누굴 꼬집은 것 같은데? 맞아. 기억난다. 그래. 김상병이! 저 시끼! 방금 기억 날라 그랬는데 또 왜? 우리 어디 가서 술 한 잔 더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무슨 또 술을 마셔? 그게 제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 말입니다. 딱 한 잔만. 됐어 임마. 딱 한 잔만 더 하시면 됩니다. 됐다고. 김선배님, 딱! 마지막! 이쪽! 아씨... 이영훈씨, 나 진짜 그만 마시고 싶다니까, 이게... 김선배님... 저 요즘 군생활이 너무 힘들지 말입니다. 아이, 군생활 다 그렇지 뭐, 자식아. 네. 완샷이지 말입니다. 드래곤볼도 너무 힘들고... 완샷이지 말입니다. 드래곤볼은 내가 안 했다. 네. 김사병님.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시는 거 맞지 말입니다. 이게 너 만난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아 머리야 이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왜 그러세요? 도와가 같아요? 없나요? 잠깐만요. 도와야거든. 여기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머리야. 아이 머리 왜 이렇게 아프지? 빨갛게 부었잖아. 왜 이렇게 부었지? 아 맞다. 분명 누군가 내 볼을 꼬집었는데. 안돼. 안돼. 그래 맞아. 아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 아유, 필름이 끊겼네. 그렇게 끈질긴 김상병 필름 끊어뜨리기 대작전은 성공으로 끝났다. 그러자 숨막힐 듯했던 긴장이 풀어졌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야, 이영주 지금 몇 시냐? 야, 이영주 일어나! 지금 몇 시냐고, 임마! 이영주! 어? 이영주? 너무 뒤질래? 어? 뒤질래, 자식아! 쉬기도 말이야, 이영주 너 미쳤어? 자, 앞으로 그러면 컴퓨터 안 고쳐준다. 긴장이 풀린 나는 갑자기 술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못 알아보는 멍멍이 상태로 진입해갔다. 그리고 결국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오자야 괜찮아. 이기면 용서해 준다니까. 이겨봐. 이겨보라고 이 자식아! 성한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제발 여기서 뭐합니까? 밥 먹으러 안가? 혼자 가라. 난 입맛이 없어서. 아, 표정 왜 그래? 뭔 일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기종을 충성. 충성. 네 뭐하노? 네 할 일 없으면 나랑 작업이나 가자.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최종호! 정말 저 와 저러노?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잘 때도 계속 뒤척이는 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 좋아하는 드래곤볼도 안 하고. 아 참, 김병자. 병장님 저. 내 니한테 줄 게 있다. 예. 이거 고양이 아닙니까? 아까 작업 나가던데 사람이 일마가 울고 있더라고. 네 짬이 뭐냐고 적적할 텐데 네 한번 키워봐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안녕. 진짜 귀엽다. 근데 얘 짬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지 말입니다. 그치? 사람을 키워봐라. 에이? 가만 있어봐. 얘 짬이랑 너무 닮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젠장. 말년의 지질이라니. 말년의 지질이 제발하다니. 뭐야, 최 부장님. 지금 설마 우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 왜 그런지 얘기를 좀 하십시오. 예? 아, 진짜 걱정돼 죽겠네. 씨. 야 여기만 닦지 말고 여기도 닦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 백일병님 새로운 막사로 이사 왔더니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러게. 그 전에 막사에 정참 많이 들었었는데. 저 최병장님 자리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 니들이 비켜서 해 임마. 비켜서 닦아. 예, 알겠습니다. 사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요즘에? 그런 거 없어. 아니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도울 거 아닙니까 얘?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꺼 임마. 아니 어떻게 신경을 꺼.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말해보십시오. 아 자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자식 귀찮아 죽겠네 진짜.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이야? 우리 인연을 동고동락한 전우야 전우. 전우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말하기 전까지 절대 못 갑니다. 야 인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저리 비켜! 말하십시오! 뽀뽀가 터지면 이렇게 아픕니까? 거두지 마! 최병장! 힘내라! 그 고통 내가 잘 알지. 그 끔찍한 고통. 대대장님도 치질 걸려보셨습니까? 어? 아니 그게 이런 병사를 많이 봤다 뭐 그 말이지. 예. 아니, 치질이라면 치질하고 말하지 이걸 갖다. 이 거두지 마! 야! 이런 젠장! 말년에 똥꼬가 터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더니 이런 죄죄! 그렇게 말년 최병장은 악성 치질로 국군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김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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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누워있으면 훈련도 없고 작업도 없고 몸은 편하겠구만. 게다가 이곳엔 그분들이 계시지. 최병장! 일어나 최병장! 최병장이 잠꾸러기. 어디 열 있나 볼까? 열은 없네? 으이구 순진하긴. 귀여워. 그럼 가볼까? 뭐해 인마? 수술하기 전에 관장하는 거 몰라? 얼른 뒤돌아 궁대니까. 빨리 빨리 안 하나? 예,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어? 궁뎅이 힘 빼라고! 아쭈! 궁뎅이 힘 안 빼? 야! 더 들어가야 돼. 왜 그러십니까? 아, 내가 대충 수습은 해놨는데 심해도 너무 심해. 너 다시는 여기로 똥 못 살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인공항문 달아야 될지도 몰라. 인공항문 말씀이십니까? 살려주십시오 고리관님. 나이 23세 인공항문은 안 됩니다 고리관님. 좋아 그럼 내가 치질 수술 유의사항 같은 거 적어줄 테니까 깨부르지 말고 거기 적힌 대로 알았지? 예,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지. 말년에 치질이라니. 말년에 인공항문을 달 수도 있다니. 기웃네. 심대령님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심대령님이라니. 누구. 안 돼. 저분은 어디를 다치셨는데 저러십니까? 부대에서 총기 오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안 돼. 심대령님의 가장 중요한 그 부위를 관통하는 바람에 안 돼. 그럼 재할 수도 없지. 안 돼. 내가 고자라니. 전역을 한 달 남긴 말년이 내가 말년에 고자라니. 고자라니 내가 또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내가 또 고자라니. 저런 진짜 안 돼. 내가 고자라니. 고자라니. 최병정. 응? 이거 군의관님이 주신 거니까 잘 읽어봐. 그리고 지금 네 학문이 네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기적이 꼭 차고. 알았지? 이런 젠장. 말년의 기적이라니. 23살 먹고 기적이를 차다니. 매일 좌욕을 한다. 섬유실과 물을 섭취. 좌욕이나 하러 가야겠다. 좌욕기는 화장실에 있나? 아. 최병장! 어? 자리성이 아닌 사과 무색할 만큼 김하사님! 괜한 우려였는 오늘부터 3소대 부소대장을 맡은 하사 김하나다. 자, 이렇게! 이렇게 줄을 꽉 꾸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난 사랑 따윈 믿지 않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있었어? 예. 저 김하사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뭐 나야 잘 있었지. 저 근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왜 휠체어를 타시고? 훈련 나갔다가 허리를 좀 다쳐서. 최병장은? 네? 그게 저 최고참으로서 소대원들 하나하나에게 신경 쓰다 보니 스트레스성 위경련이 생겨서 그만. 그랬구나. 김하사 여기서 뭐해? 치료받으러 가야지. 예, 가야죠. 그럼 나 먼저 가볼게. 예, 그럼 충성. 저기 최병장, 우리 이따 같이 산책이나 할까? 예? 산책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따 산책로에서 봐. 예, 알겠습니다. 주성! 말년 최병장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김하사와 재회하게 됐고 그동안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다. 최병장,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소대원들은 잘 있지? 네, 다 잘 있습니다. 그때 생각난다. 최병장이랑 사리비도 만들고 뽀글이도 먹고 그때 참 좋았는데. 근데 최병장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벌써부터 이 폭염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리 와봐. 가까이. 어서. 에이크. 여기. 저 꽃 되게 예쁘다. 나 저 꽃 한 송이만 따주라. 저기 있는 저 꽃 말씀이십니까? 어? 어, 저거.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 그거. 네, 알겠습니다. 최병장 괜찮아? 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최병장?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일을 잊고 오는 바람에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내일 점심시간에 의문대 앞에서 다시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중성! 중성. 야, 너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어? 지금 인공 한번 달아줘? 잘못했습니다, 군의관님. 요즘 재수술 하고 싶어? 어? 아, 몰라. 네 학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군의관님! 군의관님! 어? 김하사. 아, 군의관님. 어, 병실로 가는 거야? 예. 내가 데려다 줄게.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조심. 어. 저기, 내가 아까 상태 확인해봤는데 내일 퇴원해도 되겠던데? 축하해. 에? 아, 퇴원이요? 응. 벌써 말입니까? 아, 왜 그래? 그렇게 퇴원하고 싶어 하더니. 예?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어. 예. 김하사님이 전출을 가신 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김하사님을 보내고 매일 밤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김하사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자, 아자. 어? 약속 시간이 그만. 최병장, 군의관님이 잠깐 보자시는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해? 나 빨리 가야 된다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간호장교님. 어. 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맨날 인공항문 단다고 협박하겠는데. 아. 어? 김하사님이 기다릴 텐데. 야, 최종원. 너 김하사 알지? 에? 김하사가 이거 전해주래. 이게 뭐지? 최병장,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 반가웠어. 그동안 최병장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용기 내서 해볼게. 나 있잖아. 최병장 좋아해. 아주 많이. 놀랐지? 괜히 부담스럽게 만든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어. 잘 있어, 최병장. 근데 잘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지? 김하사 오늘 퇴원하거든. 해! 퇴원 말입니까? 안 돼! 안 돼! 저, 김하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방금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야, 최종훈! 뛰지 마! 그런데 실패 터진다고, 임마! 최병장! 최병장! 너 미친 자식! 야, 엄마!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죄송합니다! 최병장! 김하사님! 뭐야? 꼭 읽어주십시오. 꼭! 자, 그럼 충성! 그래, 최병장도 잘 있어. 출발해. 잘 있어. 젠장! 싫었다. 진짜 인공항문 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기저귀를 갈아야겠구만. 응? 이게 뭐지? 이게 여기 있지? 그럼 내가 준 건 뭐야? 치질 수술하신 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실까?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아, 맞다. 치질 수술 유의사항? 그럼 최병장이 나 치질인 거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런 젠장! 최병장 나쁜 자식! 기껏 고백했더니 이게 뭐야 이게? 말년의 연애편지 대신 치질 수술 유의사항을 주다니! 사람을 가지고 약을 올려? 이런 젠장!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안타깝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야, 신병. 이병! 이용주! 너 돼지 껍데기 안 먹냐? 식감도 별로고 좀 징그러워서 말입니다. 피부에 얼마나 좋은 건데. 너 그 돼지 껍데기에 콜레라 성분 엄청 들어있는 거 몰라? 콜레라 말입니까? 그래, 콜레라 임마. 아니, 피부에 좋은 콜레라 몰라? 콜레라? 피부에 좋은 건 콜라겐 아닌가? 그냥 뭐 좀 콜레라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상하네. 니들 알지? 콜레라 피부에 좋은 거. 아, 당연히 알지 말입니다. 제 여친도 피부에 좋다니까 콜레라 성분만 들어있는 음식만 보면은 아주 환장하고 먹지 말입니다. 좋아한다니까 여자가. 내가 먹은 콜레라만 진짜 한 트럭 될걸? 우리 가족도 다 콜레라 먹어. 우리 아빠 콜레라, 엄마 콜레라, 우리 개까지 콜레라 먹어. 개까지?
뭐지? 콜레라가 맞나? 그럼 돼지 콜라겐이 전염병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근데 이 분위기는 뭐야? 도대체 뭐냐고? 봐봐, 콜레라 전염병 맞잖아. 피부에 좋은 건 콜라겐이고. 야, 어쩜 그 세트로 무식하냐? 저기, 근데 아까 밥 먹을 때 말입니다. 돼지 껍데기에 든 건 콜레라가 아니라 콜라겐 아닙니까? 응, 맞아, 콜라겐. 콜라겐. 아, 근데 왜 아까 다들 콜레라 콜레라 하신 겁니까? 그럼 분대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틀렸다고 지적질하냐? 야, 네가 잘 몰랐나 본데 우리 분대장님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무식하다. 그냥 무식하면 다행인데 자기는 자기가 무식한 줄 몰라. 그래서 누가 지적질하고 무시하는 걸 광적으로 싫어하지. 우리도 처음엔 멋 모르고 지적질했다가 지옥을 맛봤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입니까? 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 먹어. 자, 다 먹어. 짝꿍, 이거 맛있냐? 아, 냉동은 이 회사께 제일 맛있습니다. 예? 근데 네, 오늘 분대장 쏘는 거지 말입니다. 나 오늘 돈 없으니까 각자 더티페이 하자. 예? 더티페이라니 그게 무슨... 더티페이 인마. 자기 거 각자 내는 거. 분대장님, 더티페이가 아니라 더치페이지 말입니다. 아유, 무식한 놈아. 자기 거 인마 각자 낸다 그래갖고 지저분하다 그래갖고 더티페이 아니야. 에이, 더티페이라는 말 어디 있습니까? 더치페이지. 너 내기할래? 10만 원 빵? 아니, 100만 원 빵? 아, 좋습니다. 내기하시지 말입니다. 김상배님, 더치페이가 맞지 말입니다. 아, 저 뭐 얘기해봐.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더치페이냐, 더티페이냐? 더티페이가 맞습니다. 더티페이. 100만 원. 100만 원. 무식한 놈 아이고. 더치페이 내 태상 처음 들어본다. 아이고, 대학까지 나온 놈이 무슨 더티페이. 더치. 분대한 더티페이가 맞습니다. 더티페이? 와, 진짜 더럽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긴, 그 후로 매달 월급 날마다 1,000원씩 떼서 갚아 나가고 있다. 앞으로 83년 남았다. 백일병님은 약과지 말입니다. 난 이런 일이 있었지. 야, 정준이 여기 와서 닦아. 예, 알겠습니다. 청소하는 거 하고는 자식인 넌 잘하는 게 뭐야, 어? 아주 그냥 생긴 대로 아무것도 못해, 어? 죄송합니다! 야, 김호창, 너 그만해, 임마. 애가 아무리 일을 못해도 그렇지 애 생긴 거 갖고 뭐라 하면 되냐? 너 그거 임마 임신 공격이야, 알아? 임신 공격. 너 왜 웃어? 야, 임마 너는 임신 공격 당하고도 웃음이 나오냐? 아, 저기 임신 공격이 아니고 인신 공격이지 말입니다. 야, 나 이 무식한 놈아. 야, 임마 임신한 여자를 공격하는 것만큼 비열한 행동이라 그래갖고 임신 공격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임신 공격이라니까 말입니다. 너 나랑 내기할래? 내기 말입니까?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빵 내기하자. 좀. 야, 호창아, 네 입으로 얘기해봐. 임신 공격이냐 아니면 인신 공격이냐? 빨리 얘기해봐. 임신 공격입니다. 임신 공격. 임신 공격. 임신 공격.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야, 김성민. 아니, 임신 공격이 말이 됩니까? 인정해, 임마.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우. 여기서 말이 된다. 그만하자. 임신 무슨 야, 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자체가 창피하다. 야, 책 좀 읽어 임마. 임신 공격으로 가냐? 청소나 해. 임신 공격, 임신 공격 가지고 싸우고 있어. 말도 안 돼. 임신 공격이라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로 매달 월급마다 2,000원씩 떼서 나눠 갖고 있지. 네? 앞으로 약 416년 남았다. 416년. 그러니까 너도
분대장님이 어떤 무식한 언행을 하더라도 절대 지적하지 말고 묻지도 마라. 그리고 이 말을 항상 기억해라. 계급이 깡패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보스라고 불러. 뭐라고? 예, 보스? 닦어. 날 부보스라고 불러봐. 난 그때서야 김분대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식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식 퍼레이드는 그 후로도 계속됐다. 아이, 넌 촉이나 닦어. 모두 주모! 주모! 이번 주에 휴가증 걸고 축구대회 있는 거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 근데 지금 1소대 축구선수 출신의 신병이 들어왔고 2소대 브라질에서 축구 유학을 갔다 온 윤상병이 있다. 우리 지금 사방이 적이다, 적! 다시 말해. 사면 초장의 상태다. 사면 초장? 사면 초장이라니! 사면 초장이 아니라 사면 초가지, 사면 초가! 사면 초장이 뭐야? 사면이 초고추장으로 둘러싸였다? 신병, 너 지금 웃었어? 이게 분대장 얘기하는데 웃어! 죄송합니다! 너 있잖아, 이거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현무한 일이야, 임마! 전현무후, 이건 뭐지? 설마 전무후무? 이게 첫 돌았나, 씨. 야, 너 아나부인이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라고, 네가 아나부인인데! 아나부인? 설마 아나부인? 부인병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어떻게 됐는데 신병이 이렇게 또라이가 됐어? 사면 초장인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해라. 죄송합니다! 늦었어. 낙장 블럭이다. 너 거기서 웃으면 어떡하냐? 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르면 쓰지 말아야지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분대장님 말에 아예 신경을 끄란 말이야. 야, 너 그 인간 성격 몰라서 그래? 그러다 걸리면 네 군생활 완전 꼬여, 임마.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야, 짬이랑 그만 놀고 걸레질 하라고. 아,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 이씨. 조성! 이 새끼, 너 어제 암고 지우지도 않고, 씨. 오늘 암고가 뭐냐? 예! 오늘의 암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구간 자물쇠. 마구간 자물쇠. 이상입니다! 마구간 자물쇠. 내가 고쳐놔야겠다. 이 새끼야, 고치면 적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죄송. 암고 뭐라 그랬지? 조그맣게도 얘기하네. 이게 뭐야? 마국간은 말로 만든 국간장이야? 자물쇠는 신종 조류야, 뭐야? 아니지? 신경 끄자. 신경 끊어. 하지만 김병장의 무식 퍼레이드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갔다.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야? 김병장,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다음 주 우리 아버지 육갑이시래. 장남이란 놈이 아버지 육갑 하시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육갑? 육갑이라니. 설마 회갑? 아니, 휴가증이라도 있으면 나가서 아버지 육갑 하시는 거 보겠는데 뭐. 지금 회갑을 육갑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전화해서 다음 주에 육갑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구나. 돌겠다, 진짜. 군대에 있으니 뭐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선상 다음 칠갑 때나 잘해드려야. 칠갑? 육갑도 모자라 칠갑. 저런 무식한 인간. 지적하고 싶어, 지적하고 싶어. 그래, 살짝 돌려서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럼 알아듣겠지. 김병장님. 왜? 작년에 저희 아버지도 회갑이셨는데 작은 누나 출장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회갑이 뭔 대수냐며 쿨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신병, 네 아버지 은근히 나이가 많으시다. 에? 아니, 그게 무슨... 회갑이면 80 아니야. 아이고, 하여튼 남자 문지방 너울인 말 있으면 그냥 이 막둥이를 낳고 그냥... 아이고. 무식해. 너무 무식해. 어쩜 이렇게 무식할 수가. 지적하고 싶다. 지적하고 싶어 미치겠어.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 아이고, 민망해 어디가? 민망했네? 너무 답답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이런 젠장! 김분대장은 무식쟁이! 김분대장은 무식쟁이! 육갑이 아니라 회갑이라고! 회갑은 여든이 아니라 육십이라고 이 무식한 인간아! 난 죄 없는 갈대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 시간이 갈수록 답답증은 점점 커져갔고 난 결국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다. 야, 용주, 정신 차려 인마. 뭐 그깟 일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 분대장님은 그냥 포기해. 포기해야 마음이 편해 인마. 그게 잘 안 됩니다. 신경 끊어야지, 끊어야지. 100번, 1000번 넘게 다짐해봤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분대장님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이러기 싫은데 정말 괴롭습니다. 큰일이다, 큰일. 야, 빈뉴스다, 빈뉴스! 뭔데 말입니까? 백두산 백록담의 괴물산대. 백두산 백록담 말입니까? 어, 내가 방금 싸지방에서 인터넷하면서 사진을 봤거든. 백두산 백록담에 무슨 공룡같이 생긴 괴물이 불대장이야!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이용주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말리지 마십시오! 너 왜 그래? 마 내가 뭘? 백두산 백록담이 아니라 백두산 천지입니다! 백록담은 한라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보고 말씀하십시오! 분대장님 다른 데 가서 망신당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에라이 무식한 놈아. 야, 마 백두산이니까 백록담 임마. 천지는 어디 뭐 천호동이 있겠지 무슨. 아닙니다! 백두산은 천지입니다, 천지! 그래? 그럼 내기 한번 할까? 네가 천지니까 천만 원 할래? 아니, 1억 하자. 야, 이번엔 니네 내 눈치 보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 백두산이 백록담이냐 아니면 천지냐? 빨리 얘기해! 분대장님! 백두산에 있는 건! 백두산에 있는 곳! 백록담이 확실합니다! 백록담 확실하다. 그럼, 그럼! 백록담, 백두산은, 아니, 상식이지, 상식! 그치! 백두산, 백록담. 말도. 뭘 말도 안 돼, 이 무식한 놈아. 바보 천지 같은 놈. 그렇게 나의 무모한 반란은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계급이 깡패라는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넌 100만 원이니까 1000원. 정지로 넌 1000만 원이니까 2000원. 신병, 넌 1억이니까 3000원. 내 나이 무식한 놈들아. 내기 액수에 따라 정확히 나눈 거니까 불만 없지? 예, 아주 공평합니다. 하지만 난 아직도 100만 원은 왜 매달 1000원이며 1억은 또 왜 매달 3000원씩 걷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게 왜 공평한 건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허그와트. 야, 잘가. 지멘토. 왜? 지멘토. Help me. Somebody help me. 헤리미언. As back back to the room. As back back to the room. 헤리미언, are you okay? 헤리미언, you're my 영웅. 헤리미언, 괜찮아, 내가 왔어. 괜찮아. 해리 포터. 이 목소리는 그 놈이다. 그 놈. 볼트모트. 해리 포터. 이거 동원해든 마우스. 너! 해리! 해리! 해리야, 뭐야? 아, 해리야. 뭐합니까, 또? 오늘은 해리포터입니까? 아, 이딱 정말 보이. 말풍이 너어러 죽을. 아, 그만 좀 하십시오 좀. 야들아, 야들아, 얘들아, 큰일 났다. 아유, 도비? 도비? 무슨 하는 이거? 야야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좀 큰일 났다고. 무슨 큰일 말입니까? 다음 주에 동원 예비군 훈련이 잡혔단다. 동원 예비군 훈련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오바. 예비역 입소자 명단을 봤는데 글마 이름이 그 놈이라면 누구? 작년에 제대한 너희들 고참 그 악마 같은 놈! 설마 그분이 설마가 아니고 온단다. 글마가 온단다. 아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러십니까? 묻지 마. 묻지 말라고. 그분의 이름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볼드모트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신경. 너 드래곤볼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나? 아, 그걸 당연히 최병장. 그분이다. 왜? 거울갈 가위바위보 창시자가 누군지 아나? 바로 그분이다. 명창 5회 군기교육대 15회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고장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 말이다. 며칠 후 우린 전설의 예비역 꼬장의 신과 만나게 되었다. 야, 가스 가스 빼고 맷방 조이 시키야 몇 번 얘기해. 뭘 앞뒤로 똑바로 놔야 될 거 아니야? 야, 총 개수 맞췄어? 야, 조이 신들 차려라. 이거 비상사태 알겠냐? 예, 알겠어! 왜 갑자기 어두워지지? 일식인가? 저기! 온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해하겠습니다. 아, 날씨 여기 예배 훈련만 하면 뭐. 이 새끼들아, 내가 왔다.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제 최종훈이, 김재우, 그리고 막내 호창이. 이게 얼마 만이야? 잘들 지냈었죠? 응? 야, 이 새끼들이, 니들은 내가 하나도 안 반가운가 보지?
아닙니다. 반가. 반갑습니다. 그럼 반갑게 인사 한번 해봐. 응? 차려, 형이. 충성! 아이, 바로 그거 말고 반갑습니다라고 외쳐줘야 내가 반가운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자, 자료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뭐냐, 아이고야. 그건 그렇고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거나 한번 하자. 그거 말입니까? 응. 자, 애들 듣고 그런데 오늘은 좀... 애들 앞에서 창피하다?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요새는 가스 조절기 하나 없어져도 영차 안 가나 보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자. 재밌잖아. 응? 위치라! 위치로! 비켜있다. 독수리 오영재 합체!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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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우렁차 벤지 소리 독수리 합체! 오영재 아 진짜! 아이씨! 이호! 사봉! 사봉! 사형제잖아 임마 한 마리 여깄어! 야 백봉! 일명 백봉기! 날라 시켜! 오! 드디어 독수리 오행제가 완성이 됐다. 자 그럼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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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부대 오자마자 잊으시고, 에? 잠깐, 잔소리 대마왕 대머리 독수리다. 공격 앞으로. 뭔데 이 자식아,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에? 뭐하는 거야? 그만두지 못해? 잠깐, 대괴수 기절머신 오바짱이다. 눈물을 머금고 철수하자. 낫지 있는데. 글맙니다. 이문식. 이문식? 그는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꼬장을 보여주는 꼬장의 신이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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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이거 반납하셔야 돼요. 선배님, 협조해 주십시오. 조금만 맞춰주십시오. 문제에서 줄 조금만 말조해 주십시오. 유병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얼른 일어나십시오. 내가 만성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이 계속 달팽이관까지 전해져가지고 내가 걸을 수가 없다. 그럼 뭐 어쩌라고 말입니까? 뭘 어쩌긴 어쩌면 네가 보셔야지. 무슨 일이십니까? 아, 또 선배님 진짜. 아, 선배 또 이러십니까 지금? 아니 그게. 어? 총 어딨습니까? 총? 어? 총이 여기 있었는데? 야,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어봐. 총이 없어졌어? 자! 이거 아닌데, 총? 어? 야, 총이 없어졌다. 신기하다. 얼른 가서 이병자 쫓아, 저 야, 저를 뛰어가. 나 일로 가야 돼. 야, 나는 오래 못 기다린다. 빨리 찾아야 돼. 흉부 아빠 상지 오산포. 흉부 아빠 상지 오산포.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우죠? 정말 이래 됐구나. 하자. 여기 있습니다. 박상지 오산법은 최초. 왕가! 뭐하노? 데리고 오라고! 저로 가라고! 진짜 뭔데 이 자식들. 정상. 여기 서 있어, 서 있어. 유지를 해드려야 됩니다. 다들 정무 전까지 개인 정비하고 있어라. 백봉 저거 치우고. 예, 알겠습니다. 선배 그거 다 각 잡아놓은 거여가지고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야, 기대서 안 됩니다. 대충 해, 임마 대충. 아, 분위기 좀 제발 주도하지 마십시오, 좀. 내가 뭘 주도했다고 그래, 임마. 야, 이문식이. 근데 이래갖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아는 기가? 행복아님, 제가 이래 뵌데요.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 받고 스카우트 된 몸이에요. 이야, 천만이가? 응. 야, 니들 나중에 밖에 나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또 딱 쏠 테니까. 이 자식이 보기보다 능력 있네. 내가 찾아갈게. 행복하님. 중성. 그래. 쉬어라. 예. 진짜 가지겠습니다. 정말. 아, 영주. 이병, 이 영주. 너는 얼마나 걸었다고 거기다 반창고를 붙이고 있냐, 남자 새끼가. 야, 김주. 네가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닐 텐데. 툭하면 찔찔 짜고 그러던 놈이. 아니, 누가 짰다 그럽니까? 야, 너 그 눈물에 탕수육 사건 그거 기억 안 나? 기억이 왜 방랑한 거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니네 분대장이 이등병 때! 이병 최종훈! 잘 먹겠습니다! 빨리 가. 이병 김재호. 야, 얘 왜 우냐? 너 왜 울어? 왜 울어, 새끼야? 탕수육 받았겠는데 나 맛 세게 줘. 네 탕수육이 그럼 적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탕수육 좋아해. 아, 나 이씨. 야. 뒤에 가슴 뽑아. 감사합니다. 뚝 끼자, 새끼. 아, 나 이 찌질이 이거. 찌질이네, 진짜 이게. 니네 부대장이 그 탕수육 쫓겨줬다고 울던 찌질이야, 임마. 두 개, 세 개 또 찌질이야, 욕심. 에이, 띠발, 아이. 아유. 그때 탕수육이 워낙 맛있었거든. 맛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자식들이 우산! 자식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웃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야, 우리 막내 호창이가 군기 반장인가 보네. 아, 아직도 엄마 오시고 그러냐? 아, 선배 그거 언제 정직을 하고 그러십니까? 야, 너들 기억 안 나냐? 그 호창이 전이 왔을 때. 아, 선배 아니면 잠깐. 야, 그쪽으로 빨리 닦아 깨끗하게. 예, 알겠습니다. 신병 받아라! 뭐? 신병 받아라? 이 자식이 개념을 상실했네. 너 어디 친구냐? 정신 못 차려? 아닙니다. 너 우는 거야 지금? 울어? 우는 거 아닙니다. 이 자식 봐라. 주성! 주성. 야, 신병. 이병! 김! 호창! 네 부대 와서 집에 전화해가 팥빙수 먹고시다 했노? 네, 그렇습니다. 네 엄마 오셨다 임마! 팥빙수 싸들고! 엄마. 오야! 오야! 아유, 세상에. 엄마, 엄마. 아유, 오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우리. 아비가 이 호야 먹고 싶다. 엄마. 어, 그래, 그래. 저기, 이 엄마 특별히 허락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호야, 마음이 가볼게. 아유. 아유, 잘못해드리고. 아, 예. 마음이 가지 마요. 아이고, 이런. 마음이 가지 마요. 이모씨. 마음이 가지 마요. 그렇다. 그리고 엄마 가시고 나서 하루 종일 동거를 하는데 마음이 아파 질질 짜는 놈이 이제 상병 달았다 이제 딱 군기 잡고 야 젊어들아 이런 거야. 애들 앞에서 쪽팔리기. 맞습니다. 호창이가 심각한 마마보이긴 했지만입니다.
야, 너한테 팔이 꼬이는 건 여전하네. 야. 종훈이한테 왜 팔이가 꼬이는 줄 알아? 아니, 그 팔이 끼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자식아. 종훈이가 신병 때. 저 선배님! 잠깐! 선배님! 그, 뒤에. 하지 마! 쏘겠습니다. 아예 PX를 통째로 사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아저씨들, 픽스로 갑시다! 놈 내시. 나 되게 궁금하네, 이거. 아, 왜 팔이 아플까? 쪽팔려. 짜우, 너무 쪽팔려.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야, 나는 PX 가서 아주 탈탈 털렸다. 며칠 굶은 거지처럼 아주 허겁지겁 먹어 대드만. 예, 근데 아까 그 차 원장의 파리 얘기는 대체 뭡니까? 그러게, 그거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아, 그거 그 별거 아니야. 자, 아무것도 정말 별거 아니야. 깜짝이야. 그럼 얘기해도 되겠네. 야. 종훈이가 신병대. 화장실들. 아, 진짜 하지 말라고! 구참한테 지금 화낸 거야? 구참한테 핏대 세우고 얘기한 거야? 야, 봤지? 이 구참이 이 구참한테 하는 거야. 나중에 똑바로 그대로 해. 예, 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대 생활 끝나냐? 어? 야, 끝나? 어이구. 어? 야, 인턴! 안녕하십니까. 어, 야, 인턴! 너도 이 부대 출신이냐? 예, 그렇습니다. 누구야? 아, 우리 회사 인턴. 그냥 잡신부름 하는 애야. 아, 맞다. 얘한테 시키면 되겠네. 야, 인턴, 너 가서 빵 좀 사. 아. 왜? 싫어? 싫은 말고. 근데 네 인턴 점수 내가 매기는 거 알지? 가보겠습니다. 야, 우리보다 어른 아니야? 에이, 제가 얼굴은 살았는데 시키는 심부름 잘해. 아, 진짜? 고생 무지하게 했나 보네. 약도 잘못 먹었어. 야, 근데 좀 귀엽지 않냐? 야, 진짜 이거 너 무지하게 빠른데? 점수나 좀 줘야지. 그래, 아, 이 집 몇 박 써 그냥. 있어요, 사람. 여기 있을 줄 알았다니까. 화장실에 짱 박히는 버릇은 여전하구만. 얼른 나와서 교육책 파봐시죠. 훈련지 파 안 하실까?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 설마 쪽팔려서 숨어 계신 겁니까? 아니, 뭐 대기업의 억대 연봉이라더니 인턴이었습니까? 하여간 허풍은. 우리는 쥐잡듯 시작하면서 아까 그놈한테 쪽두멍 쓰더만. 오래간만에 니들 만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장난 좀 친 거야. 심했다 미안해. 왜 이러니까 또 적응 안 되게. 제대하기 전에는 여기 군대가 그렇게 지긋지긋했는데 막상 사회 나가니까 군대가 그립더라. 사회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 응? 니들하고 작업하고 훈련할 때가 좋았는데. 좋긴 개뿔. 나는 얼른 제대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자식 누굽니까? 우리 회사 대리인데 어디 여기서 만나냐.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3개월 뒤에 잘려. 어떡하냐고, 먹고 살려면. 알아서 키워야 씨. 아, 안녕하십니까. 어, 야, 너 인턴 잘 만났다.
너 PS 가서 물티슈 하나 사와. 예? 아유, 야, 이거 비데가 없으니까 찝찝해서 똥을 못 누겠다. 아, 아. 야, 너 돈 있지? 예, 있습니다. 뭐해? 빨리 사와. 예. 죄송합니다. 청소 중입니다. 아이, 쪼씨! 야, 좀 똑바로 좀 해! 네, 조심하십니다. 아, 이게 뭐야, 이씨!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이씨. 어? 그 순간 그들은 전우가 되었다.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다. 아, 수고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간다. 간다. 우리도 수고했습니다. 운동 제대로 했는데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아, 덥다, 덥.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회식이네. 야, 내가 진짜 여기서 군생활 오래 했나 보다. 별걸 다. 하여튼 이병장님 가신다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정말. 됐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아, 왜 이렇게 약해지셨습니까? 아이, 진짜. 아이, 고작 신이 왜 이러십니까? 맨날처럼 힘 좀 내십시오. 그래, 좀 어깨도 좀 펴고 고개도 좀 들고. 진짜 독수리 이러기가 이러기입니까? 그래, 내가 힘낼게. 씨, 힘낸다 내가. 나 이병장이야, 임마. 힘낼게. 간다. 갈게. 충성. 가십시오. 기관하면 연락해. 야, 인턴. 내가 차를 갖고 왔는데 피곤해서 운전을 못하겠다. 네가 대신 좀 해라. 이문식 화이팅! 화이팅! 어깨 피고 가라. 화이팅! 화이팅! 예, 김다리님, 제가 해야죠. 화이팅! 예, 가방 좀 주세요. 오케이, 친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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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설의 예비역 이병장은 부대를 떠나갔다. 하지만 그의 고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그래. 아, 그래, 알았다. 준서. 저중에 나중에 한번 들어보래. 라디오는 왜 말입니까? 이문식이가 라디오에 뭐 사연을 보냈는데 그거 뽑혔다고 너희들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라 하더라. 자, 다음 사연은 마포구 사시는 이문식 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는 제가 복무했던 부대로 예비군 훈련을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처럼 지내던 후임들도 만나고 아버지처럼 챙겨주셨던 행보관님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처 하고 나오지 못한 말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종훈아, 정말 고마웠고 미안하다. 날 용서해라. 아이고,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고. 자, 먼저 이 일은 100% 실화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2년 전쯤 일일 겁니다. 2년 전? 오, 2년 전? 2년 전 우리 없었을 때. 실화라카네. 야, 최종훈! 이병! 최종훈! 너 아래서 초코파이 먹고 있지?
아니요. 아니 이 자식아 먹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야 빨리 문 열어봐. 빨리 문 열어봐 이 자식아. 재정아. 문을 넌 나오면 죽였어. 살려주십시오. 아우 들었네. 살려주십시오. 혼자 다시 쳐봐. 아우 진짜. 아우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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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들었나. 너 화장실에 빠진 후로 그 최종훈 이병 근처엔 파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파리란 별명까지 생겼답니다. 저 인간을 그냥 이런 젠장! 빨리 최파리 사건이 알려지다니,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에서 실명까지 까다니, 이런 젠장!